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지난번 올려드린 그 제초제 테러 사건, 예, 그 관련해 가지고 댓글들이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됐느냐, 어떤 진행 경과를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저 오늘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어떻게 나왔는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속이 좀 깝깝해서 인근에 예, 이 계곡에 와서 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예, 이 맑은 시원한 계곡물 구경하시면서 제 이야기 좀 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 4일이죠. 예, 그래서 저희 고향의 텃밭에 누군가를 제초제를 뿌린 흔적이 있어가지고 예, 저희 누님이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출소에 신고를 했는데 15일이 지날 동안에 아무 피드백이 없어요. 경찰이, 그 파출소 경찰이 수사를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뭐 진행 경과가 어떻다, 앞으로 어떻게 수사하겠다, 이런 설명이 아무도 없어요. 신고자가 저희 누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님한테 그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연락이 한 번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서 제가 동네 사람들한테 들은 거는 뭐 이거 서리 와서 냉해 입은 거다, 냉해 입은 거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 기상 자료 그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그 4월 4일 이전 한 일주일간 서리 온 적이 없어요. 영상이 다, 기온이 다 영상 3도, 4도 예, 이 정도거든요. 절대 냉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대요. 그 상추는 내한 성작물이라 가지고 영하 2, 3도 떨어져서는 절대 잎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뭐 영하 막 6도, 7도 이렇게 그 추워야만이 상추가 냉해를 입고 마르거든요. 근데 그 정도 추운 날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얼마나 기온이 따뜻했습니까? 벚꽃도 일찍 피고 엄청나게 따뜻하죠. 지금은 거의 뭐 여름이죠. 여름, 4월인데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왜 파출소에서 15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느냐. 그래서 제가 깝깝해서 얘들이 과연 이 경찰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왜 사건을 신고를 했는데 수사도 하지 않고 아무 연락이 없느냐. 결과에 대한 아무 연락이 없느냐.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니까 그제서야 국민신문고는 경찰서 담당자한테로 배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신문고에 올린 내용이.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제 형사가 이관을 해서 하는데 문제는 조서가 없어요. 그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4월 20일 날 파출소 경찰이 그 저희 고향집에 가 누님한테 조서를 받았답니다. 받아가지고 4월 20일 날 경찰서로 준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냥 사건을 흐지부지하고 없앴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사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국민신문고에 제가 올리니까 이제 경찰서에서 파출소로 연락이 왔겠죠. 야,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조서도 안 받아놨는데 난리가 났죠, 경찰이. 그래서 부랴부랴 막그 다음날 저희 누님한테 와서 예, 조서를 받아가서 경찰서에 그걸 제출을 했는 모양입니다. 했으니까 형사한테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담당 형사가 정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 형사를 제가 직접 만났죠. 만나가지고 왜 이제서야 수사를 하냐 하니까 자기한테는 정식으로 이렇게 올라온 게 4월 20일이랍니다. 뻔하죠. 4월 19일까지 파출소에서 그냥 뭉개고 있다가, 예, 19일 날내 신문고, 국민 신문고 올리니까 20일 날 와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조서 받아서 이제 형사한테 갖다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것도 저는 상당히 좀 경찰 수사가 못 믿었다. 그 신고해봐야 뭐 동네 사람하고 이장하고 뭐 경찰하고 파출소 흐지부지 해가지고 뭐 냉해 입은 거다라고 저는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하고 이제 같이 그 CCTV가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 CCTV를 확인을 하려니까 절차가 또 복잡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CCTV를 아무나한테 공개를 안 합니다. 경찰과는 수사권이 있어서 그 CCTV를 볼수 있지만은 피해자인 우리도 그 CCTV를 직접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CCTV 영상 공개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터넷상에서 올려가지고 그 신청서를 뽑아가지고 이제 군청에 또 그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담당자 주니까 또 결제하는데 며칠을 걸린답니다. 와, 뭐 그거 결제 사인만 하면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10분만 뭐 해주면 되는, 아니 뭐 그 다음 날이라도 돼야 되는데 3일 4일 동안 그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 공개 청구서를 가지고 형사하고 같이 그 군청에 보면은 CCTV 그 관제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모니터가 이렇게 쫙 깔려 있고 이제 보안실처럼 돼 있죠. 거기 가는데 그걸 들고 정보 공개 청구서를 들고 갔는데 저를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 관제 센터에. 뭔 이야기냐, 뭐, 그 관제센터에는 민간인 출입 못 한대요.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서가 있어도 내가 나온 모습만 볼 수 있답니다. 다른 사람 나온 모습은 못 본답니다. 다른 사람이 나온 모습을 보는 거는 그 수사권을 가진 형사밖에 없답니다. 와, 이거 환장하겠죠? 이 사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내가 직접 우리 텃밭에 누가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하려니까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가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건지 참 진짜 우리나라 법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일단 그 CCTV를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못 들어가죠. 영상을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길래 이제 저는 집으로 왔고 한 몇 시간 있다가 경찰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4월 4일 신고 이전 일주일치 영상을 밤낮으로 다 봤는데 우리 텃밭에 들어간 사람은 저하고 우리 누님 둘이밖에 없다. 아무도 다른 사람이 들어간 거를 확인 못했다 하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아, 정말 깝깝하죠. 왜냐하면 저도 CCTV를 직접 봐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건데 CCTV를 내가 뭐 그 파일을 다운로드 해달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경찰하고 같이 가가지고 동행해서 직접 보겠다는데 저를 못 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우리나라 법이 뭐 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신고를 한 내용인데 피해자가 그 CCTV 영상을 확인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이 이게 뭐냐, 뭐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와, 나는 이 진짜 이 왜 이런 법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하도 깝깝해서 그러면은 그 법원에다가 전자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CCTV 영상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 그 다음에 CCTV 영상이 30일밖에 보관 안 해요. 그래서 삭제하지 말고 보전을 해달라고 청구를 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기각을 맞았습니다. 기각된 사유가 이 경찰이 수사해야 될 사안이다. 개인이 이거를 열람하는 건 허용 안 한다. CCTV를. 그 다음에 뭐 소송 진행 중인데 그 증거 자료로 쓰기 위한 영상을 열람하는 것은 허용하지만은 이번 사건에는 해당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혼 소송 중에 마랑을 피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모텔에 CCTV를 열람하겠다는 것은 허용을 해준답니다. 근데 이번 같이 그런 소송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각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반인들이 우리가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막 사방팔방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봐도 얻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CCTV 영상도 확인 못했고 경찰이 없다고 하니까 없는 줄 알아라. 경찰을 믿어라. 예, 그게 결론입니다. 예,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고 예, 억울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저도 좀 깝깝합니다. 예,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